오늘은 연불이 정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불교도 여러분, 오늘은 연불이 정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고달픈 인생살이, 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들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유명한 경전이 불설 비유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짧은 이야기로 인생을 잘 비유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흑백이서 혹은 안수정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 남자가 허허벌판 황량한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는데 정말로 하늘이 도왔던지 낡은 우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행히 그 우물 속으로 한 가닥 등나무 줄기가 뻗어 있어 그것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가까스로 미친 코끼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 줄기에 매달린 채로 밑을 내려다보니 사나운 동룡이 입을 벌리고 남자를 혀를 날려버리며 노려봅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납니다. 위를 쳐다보니 검은 쥐와 하얀 쥐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단 꿀이에요. 등나무 줄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흔들거리는 바람에 꿀이 뚝뚝 떨어져 입으로 들어온다고요. 맛을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달아요. 그 꿀맛에 퐁 빠져서 지금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달콤한 맛에 취해서 그 남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줄도 모르고 야, 달다 하며 꿀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욕락, 즉 다섯 가지 인간의 욕망에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결국 흰 쥐와 검은 쥐가 등나무 줄기를 다 갉아먹게 되면 동룡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다시 우물 위로 올라가게 되면 미친 코끼리가 밟아 죽일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죠. 죽음이란 결국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많이 살아야 기껏 100년. 그런데 중생은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한바탕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과연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인가를. 여기서 우주 모든 현상을 꿰뚫어 아는 일체지를 성취하시고 불가능한 없으신 만능자재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각자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육도에 나고 죽고 나고 죽는 윤회 생사를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법을 얻지 못하면 영원토록 윤회를 벗어날 수 없으니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염불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해탈 열변 세계에 들라고 하십니다. 중생이 윤회에 생사하고 특히 악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업 때문입니다. 그 죄업은 능가경의 부처님 말씀처럼 지나친 욕심과 집착에서 짓게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짓고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이 몸뚱이 곧 가짜 나의 종이 되어 업을 짓습니다. 경에서는 여러 죄업을 짓는 원인을 다섯 가지 예로 들고 있으나 간략히 줄이면 끈질긴 욕망을 일컫는 갈래와 오욕으로 인한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이 오욕 번뇌를 제거하려면 아홉 단계의 선정에 들어야 하는데 이 공부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공부를 끝낸 경지가 바로 아라한 성자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번뇌의 뿌리뿐만 아니라 악업을 지어 생기는 습과 탁한 기까지 제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타경문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선악의 모든 업은 고스란히 우리의 주인공인 영혼체의 인맥이 됩니다. 지은 업에 대한 과부를 받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신구의 삼업의 종자는 영원히 소멸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업,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을 자력 수행으로 소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실력으로는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지난날의 죄업장을 깊이 참회한다 해서 이미 인과로 정해져 버린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산에 들어가 고행하며 수행한다고 해도 자력 수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가벼운 업장은 씻을 수 있지만 지중한 죄업장은 소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중한 죄업장도 소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업장 소멸을 받을 수 있는 염불, 타격 수행문이 제일인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9 칭불 명호품에서는 한 부처님의 명호만 염불해도 공덕이 한량이 없어서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도 무량 죄업이 소멸되어 큰 이익을 얻어 끝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일의 본원경에서조차도 살아서 온갖 화를 묘면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도 열애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하여 떠올릴 수만 있다면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그곳의 명을 버리고 인도환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염불의 이실력은 부처님의 경전 곳곳에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법 수행은 반드시 큰 스승 밑에서 해야 합니다. 스승 없이 공부하면 천마, 임해망량, 원결령가 등의 외마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능엄경에 수행자가 만날 수 있는 50가지 종류의 마장에 대해 서술해 놓은 50변마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스승의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 중 만나게 되는 온갖 마장 문제 역시 부처님 계심을 믿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모두 부처님 이실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을 찾는 칭명연불이 최고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영산불교의 두 분 큰 스님이 세상에 출연해서 부처님이 계신다고 사자우하지 않았다면 우리 불자들은 위대하시고 희유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체를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화엄 십지 법은지 보살의
신통 이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화엄 십지 보살이라면 품계로 볼 때 가장 높은 최상품 보살인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자신의 털구멍에서 온갖 바람을 내고 그지없는 세계로 큰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 가운데 큰 연꽃을 나타내기도 하고 광명을 내어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덮고 자기 몸을 시방세계에 나타내기도 하고 한량없는 세계를 흔들지만은 중생들을 놀라지 않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지 보살은 이 이외에도 백천만억의 자유로운 신통력을 낼 수 있답니다. 이 보살의 신통과 능력이 이러하다면 도대체 부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라는 해탈월 보살의 질문에 금강장 보살이 답하기를 비유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손바닥 위에 한 줌의 흙을 보고 말하기를 그지없는 세계의 땅 덩어리의 흙이 많겠는가? 이 손바닥 위에 흙이 더 많은가? 그대가 묻는 것은 그와 같아서 온 세계의 모든 흙덩어리가 부처님의 지혜의 신통이라면 법은지 보살의 능력은 이 손바닥 이후 한 점의 흙과 같다. 어떻게 법은지 보살의 신통과 부처님의 능력을 비교하여 말하겠는가? 이렇게 경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현지사 제자의 지중한 제옥장을 소매라는 작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자력으로는 백생 천생을 수행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업장이구나. 또 어느 날 제자의 업장을 소매를 주시면서 3000년 자력 수행으로 씻을 것을 소매했구나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부처님을 염불하는 염불문으로 들어와서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염불에는 우주 최성을 대상으로 삼는 실상염불, 부처님의 상호를 권하는 관상염불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불과 이른 부처님들이 절대계 빛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원하면 부처님은 무한한 신통력과 자비가 있어서 당신을 칭명하는 제자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도록 가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명염불이 가장 훌륭한 법입니다. 견줄 바 없이 가장 뛰어난 수행법입니다. 부따의 자비는 한량 없습니다. 중생 구제가 부따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미타불만 부르는 정토종의 염불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인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염불 수행법입니다. 자력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수행문입니다. 정토 염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경전으로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반주삼매경 등이 있습니다. 자력으로는 결코 왕생할 수 없지만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간절히 염불만 할 수 있으면 그런 행자는 왕생극락합니다. 소위 경전 입고 아미타불 멸죄지는 후에 염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극락에 왕생하면 영원히 윤회생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란 없습니다. 다만 즐거움 뿐입니다. 영산불교의 타령문은 모든 불보살의 아버지요 스승이신 우주에서 가장 처음으로 부처님이 되신 서가모니불을 칭명합니다. 반드시 부처님 경전인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봉독하고 부처님 다단인 비루자나 총기진을 하고 참회 발언을 한 후 칭명염불로 들어갑니다. 경전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벽을 보고 반가부자하고 합장하고 염불합니다. 벽에
자기 눈높이의 한 점을 마음속으로 짓고 두 눈을 거기에 고정하고 다만 무념무상, 즉 아무 생각 없이 염불에 들어갑니다. 가끔 부처님께 공경심을 다해 공양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업장을 소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법교단에서는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들께 효를 다하기를 권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들이 악도 있으면 그 수행자가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극락왕생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삼계를 벗어나 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보살행,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 행이 필수이고 보살행을 하는 데는 마음가짐이 철저해야 합니다. 무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력수행으로는 결코 정토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아사수와 같이 많은 불태전의 보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토의 해탈신을 만들려고 한들 이 일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이곳 영산불교의 팔정도 칭명연불 수행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신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에 여기는 정토보살 만들어내고 붓달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팔정도법입니다. 세상에 종교도 많지만 그 종교에 소속된 종파까지 들라면 신흥종교, 유사종교 포함해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법교단인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팔정도법입니다. 팔정도법이 없으면 결코 정법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는 계, 정, 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바탕에 정견이 자리합니다. 정견이란 사성제에 입각한 올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성스러운 진리, 곧 사성제를 통찰하는 안목입니다. 팔정도는 수행자로 하여금 계행이 철저하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선정에 들게 하고 따라서 우주 진리를 바라봄으로써 무아법을 증득하게 되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팔정도를 기초로 해서 칭명연불을 하기 때문에 영산불교는 수행법을 팔정도 육바라밀 칭명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법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법이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법, 즉 이타행이라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색수상행식, 즉 오를 나라고 집착하는데 이 나는 거짓 나일 뿐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를 버리고 진정으로 저만은 중생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는 것, 무아의 이타행이 정법입니다. 이런 보살행 위에서 팔정도 칭명연불을 합니다. 이것이 정법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최고의 정법입니다. 금강경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되 조금이라도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는 부처님 말씀이 대승의 정법입니다. 나의 법살 때마다 강조하지만 부처님 가신 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처님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기존 불교계에서 아라한 정도의 해탈성자를 낼 수 있는 많은 자력수행법만이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정도의 경지를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한 지혜와 자비, 복덕, 무한한 신통, 위실력,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력, 끝없는 원력을 지니신 부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신 빛으로 된 인격적 존재인 보신 부처님이 계신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만을, 그 화신부로 위대함만을 알았습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기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의 희유하심을 찬탄하는 경문은 상징이요 비유이며 방편설로 생각하고 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로 경전을 경멸하고 부처님을 없이 여기는 큰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모든 경전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아 법 아닌 것이 없으며 진리 아닌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직명연불 수행을 해서 연불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들의 지도를 받고 공부하는 두 분 큰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의실력을 너무도 많이 듣고 확인하였기에 부처님의 능력과 실체는 화엄경의 경문 그 이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의실력의 한 예는 붓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붓다가 될 소중한 제자가 때가 되어 사람 몸을 받아오게 되면 빛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 곧 보신불께서는 변화신을 낳추어 그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다급생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천마 등 외마를 막아주시고 원결연가를 떼어주시고 삼매로 이끌어주십니다. 절대계 그 제자의 불신을 만들어주시고 또 제자의 영체를 무량광 빛등으로 만들어서 그 제자의 불신과 내교의 영체를 결합해서 붓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와의 인연이 다 되면 절대계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희유한 일은 겁에 한 번쯤이나 있답니다. 연불은 생사에서 해탈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부처님들의 직명연불 공부를 하면 그 부처님들의 가피로 세속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윤회 생사를 벗어나 보살이 되고 부처되려면 영산불교의 직명연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부따님들, 정토보살들이 연불을 통해서 그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이 연불하는 공부가 불사의법, 죽지 않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행복, 환희 속에서 사는 유일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 이야기처럼 우물 속 등나무 뿌리에 매달린 나그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오용락의 꿀맛에 취해 우물 바닥에 동룡 생각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참모습이요 인생의 본질입니다. 50억 달러 한화로 6조 원 상당 그 어마어마한 재산 대신에 승려의 삶을 선택한 말레이시아의 재벌의 외동아들 아잔 시리파뇨에 대한 기사가 2020년 7월 21일자 홍콩의 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시리파뇨는 16살 때 태국인 어머니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으며 그 당시 찾아간 태국의 사찰에서 수도승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20년 넘게 승려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태국의 한 숲에 있는 수도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재벌가의 상속자임에도 기꺼이 고된 수행의 길을 선택한 시리파뇨 스님의 소식에 참으로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우물 안 나그네처럼 꿀맛에 취해 있으면 어느 순간 생명줄은 끊겨져 동룡 입속으로 떨어질 텐데 오용락 쫓다가 불사의 법을 언제 만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연불, 그것도 팔정도 직명연불이 바로 불사의 법이고 정법임을 자제만한 세계 불교도 앞에서 사자후하는 바입니다. 아미타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리불이여, 연불 아니고는 어떤 적은 선근 복덕 인연으로도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불교의 여러 수행법이나 선행들로 지을 수 있는 많은 선근 공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불 이외의 방법으로는 결코 윤회를 벗어나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불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불자가 되어 부처님 가르친 대로 계율, 즉 최소한 오계를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칭령연불하는 행자가 된다면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는 칭령연불 행자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99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99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이 법문을 마칩니다. 지난 과거 잘못 살아온 것을 깊이 참회하시고 부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염불하는 불자가 됩시다. 큰 복 있는 자만이 받은 불법을 듣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남호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약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